이 골목의 수많은 가게들 중에서도 이 골목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. 바로 매트 만점! 여기 갔다 뭐 화난 건 아니지. 아, 그 강하게 어필하고 싶은 거죠. 예. 눈에서 지금 불이 나오려고 그래요. 예. 아니, 5위인데. 5위인데 벌써 이렇게. 순위는 상관이 없어요. 벌써부터 이렇게 혈압을 예. 올리고. 이 집은 2007년 7월부터 33제곱미터 약 10평. 10평. 작은 네. 공간에서 양꼬치를 굽기 시작한 이 골목의 터줏대감입니다. 근처 대학교에서 축제를 하면 이 집 사장님께서 양꼬치를 바리바리 싸들고 무료로 뿌렸어요. 어, 잘했네. 네, 양꼬치를 네? 그렇게 어렵게 홍보를 어렵게 해야지. 홍보를 했습니다. 아. 네. 아니, 그러면 맛도 뭐 장난이 아니겠죠? 아, 장난 아니죠. 네, 보통의 양고기 집에서는 생양고기를 내고 찌란을 따로 줍니다. 네. 근데 이 집은 손님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, 사장님의 그 오랜 내공을 통해서 길들여진 손맛으로 탄생된 찌란의 양이 저렇게 그냥 아예 묻혀서 나옵니다. 아니, 근데 이게 양고기 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? 아,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하게 돼요. 향신료를 저렇게 뿌렸는데도 거북하지가 않다라는 거죠. 네. 왜냐? 양고기 자체의 냄새가 없습니다. 맞습니다. 이미 저게 알아요. 우리 사장님의 노하우인 거예요. 왜 없냐? 양고기는 20개월 이상의 머튼하고 12개월 미만의 맞아요. 어린 양, 램으로 나뉘는데요. 중국 본토에선 주로 머튼을 먹는다고 그렇죠. 그런데 얘가 좀 비려서 향신료도 강한 걸 쓸 수밖에 없어요. 하지만! 이 건대 양꼬치 골목의 양고기는 말이죠. 램을 쓰기 때문에 일단 고기 자체 냄새가 없고 야들야들하다는 그 말입니다, 제 말은. 여기 갔다 뭐 화난 건 아니지. 네. 그리고 이 메땡 반점에 가면 반드시 시켜야 하는 또 다른 중요 메뉴가 있습니다. 그게 뭐냐? 정말 가지가지 합니다. 가지 볶음! 저는 이 요리를 겉은 바삭하고요. 속은 촉촉한 겉바 안촉의 정석이다. 바삭바삭한 튀김을 살짝 깨물면 김이 펄펄 나지 않습니까? 저걸 딱 씹었을 때 가지 속살이 드러나는데 와, 소스가 배어나는 그 채소의 단맛이 가지에 잘 스며들어서 가지가 물컹하지도 않고요. 촉촉하게 느껴집니다. 네, 그리고 매콤 짭짤하게 양념된 양고기랑 달달한 가지 볶음의 궁합이 아주 그야말로 아, 뭐, 예. 저기다가 시원한 맥주 맥주! 하면 예. 네. 근데 확 땡긴다, 갑자기. 어, 땡기지. 네.